안녕하세요. GNG 성룡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슈가 된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을 실험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보건의료당국에서는 한국식 바이러스 차단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곳에서는 백신을 상용할 때까지는 최소 1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식 바이러스 방역은 이거죠. 마스크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서 전파의 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영국 그리고 스웨덴에서 한국식 바이러스 차단은 유행을 못 피하고 스웨덴의 집단 면역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스웨덴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나 이런 방식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을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됐다가 낫고 대신에 노인들과 뭐 취약계층들을 잘 격리하게 되면 충분히 안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 라고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발표를, 영국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의료계에서 그렇게 방임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전 국민의 한 0.2%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게 시도되었다가 포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영국에서 왜 이렇게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이냐고 주장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의 후베이성 오늘자 누적 환자 및 치료 환자들의 통계입니다. 후베이성에는 인구가 5천만입니다. 5천만의 인구 중에 두 달간 격리, 그 사이에 발생한 확인된 감염이 넓게 잡아서 7만 명. 7만 명이 확인이 된 감염자고 그 중에 3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6만 3천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바로 나은 거죠. 나아서 면역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은,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들 대략 5배에서 10배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10배라고 넉넉하게 쳤을 때 후베이성에서 대략 70만 명의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5천만 명 중에 70만 명 면역으로는 다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됐을 때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70만 명이 중요한 건 누가 걸렸다 나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현재 두 달간 통행금지 및 격리를 통해서 얻은 병에 대한 내성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려진 사람들은 6만 3천 명에 불과합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들이 외부에서 다시 또 후베이성 내로 들어가게 되면 또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집단 면역을 설명해 주는 과정입니다. 면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금방 빠르게 퍼지지만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체 인구 중에 60에서 70%가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감염이, 면역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환자가 전파하는 전파 능력이 극도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결국 전염병을 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염병을 제대로 막게 되려면 독감으로 따지면 60에서 70%의 사람들이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이러한 면역성을 띠게 되는데, 스웨덴에서는 바이러스 자체에 감염되어 낫게 되면 그게 백신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마음껏 전파되게 이렇게 평소처럼 지나다니고, 손 씻기,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하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도록 방조하고 방임하는 것이 바로 스웨덴의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과 환자들, 취약계층과 젊고 건강한 사람들, 이곳에서는 바이러스가 열심히 퍼지고 여기서는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게 철저히 격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격리한다는 것은 의료진, 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복장을 하고 만나야 된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으로 오는 학생이 비행기에서 방역복을 한 채로 한국에 입국한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중에 방역복을 입고 의료진은 365일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를 보셔야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사회를 보았을 때 알파벳 A가 약하고 취약계층이고 작은 알파벳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알파가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요양원이라든지 가족들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경찰들을 보았을 때 문제는 이 건강한 일반 사회에서 바이러스가 널리 빨리 퍼질 경우 이것들이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곳으로 의료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외부에 있던 환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우한의 경우를 보게 되면 병원이 가장 감염에 취약한 조직이고 그 병원으로 환자 내지는 의료진이 질환을 전파시켰을 때 이곳에서는 엄청난 전파력, 거의 100%에 가까운 전파력과 매우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게 돼서 대부분의 경우 의료기관 내지는 요양기관의 집단 감염을 유발하게 돼서 오히려 이러한 방위명 전파에 재앙에 가까운 재앙이 되게 되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지역과 한국의 대구 지역에서 이미 경험하였고 미국에서도 요양원에서 최초의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의료진 또한 젊지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스웨덴의 방임형의 집단 면역 전략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집단 면역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옛날 중국과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인두법처럼 감염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두법에서 했듯이 감염의 시기와 감염의 대상 그리고 세 가지를 조절하는 겁니다. 감염의 루트 그리고 접촉의 양 그리고 대상, 시기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염 루트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떠한 감염 루트로 어느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을 접했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가 당장 필요하겠고요. 이거는 백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알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철저히 안전한, 젊고 튼튼한, 그러니까 어린, 뭐 초중고등학생들 등을 삼아서 인두법처럼 접촉한 후에는 약 3주 정도 격리 및 안정을 취해서 병이 좀 더 진행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로이든지 간에 안전한 경로와 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전문가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하에 일반인들 내지는 의료인 아니면 경찰 등 반드시 면역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부러 감염을 시키고 그들을 격리하고 뭐 연수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식박시설들을 이용하여서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듯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자가격리하듯이 격리하고 그리고 격리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판정하고 가능하다면 이들의 중증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이라든지 바글이라든지 클로로킨이라든지 예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중증 감염 확률을 낮추게 된다면 언제 누구를 통해서 걸렸는지 또한 전혀 알 수 없는 방법보다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방치된 감염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검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CT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이러스 자체를 백신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적절한 방법이 프로토콜화 된다면 그 프로토콜의 목적은 100% 다 전염을 일으키고 거의 다 경증으로 쉽게 낫는 사망률이 거의 없는 최소화할 경우에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한국이라든지 미국, 유럽과 달리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 아니면 어떤 검사 방법이나 CT나 이런 방법들이 거의 없는 환경 그러니까 뭐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통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의료 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한 명의 감염자가 있으면 그 감염자로부터 이러한 확실하게 조절된 전염을 1,000명 내지는 10,000명 시행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또 1,000명 그러면 벌써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 명의 경우에는 바로 1억이 됩니다. 두 단계만에 1억 명이 면역력을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파를 할 경우에 100명이라 하더라도 금방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먼저 필요한 사람들이 면역력을 획득해서
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입니다. 변이. 여러 사람을 거쳐서 옮기고 걸 때마다 변이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는 좀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의 바이러스보다 더 사망률이 높거나 특이한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전염의 단계를 줄임으로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취득하게 되고 변이의 가능성은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냥 자유롭게 전파가 놔두는 방법보다 이러한 조절된 집단 면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라이브 백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백신을 이용해서 직접 조절해서 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코로나를 빠르게 잡고, 백신 이전에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면역성을 형성함으로 해서 빠르게 바이러스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마스크도 없고 방어 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병원 시설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시행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병관리본부나 WHO에서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위명의 경우에는 누가 걸렸는지 모르고 누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절된 라이브 백신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격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당 3주의 격리만으로도 어떤 직장이라든지 모든 곳이 다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우한에서는 두 달간 격리를 하였지만 실제로 얻은 것은 6만 명의 면역 획득자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인도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약에 그곳에서 라이브 백신 형태로 조절을 했다면 두 달이면 우한 시민들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에서는 면역력을 충분히 획득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사실 찍게 된 거는 아시아권은 잘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이 잘못된 WHO의 권고사항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팬데믹한 스프레드가 일어났고, 이제 스웨덴에서 잘못된 방역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생각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WHO의 방역 방법 역시 마스크에 관련해서는 좀 더 수정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이상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